나한테 선물을 왜 왔는 줄 알아? 빨리 끝나서 빨리 할게. 그리고 얘는 신랑 지금 시아버지하고 싸워서 나왔어. 어? 가까이 그래서 얘기 갔던 거야. 긴급한 대답해. 맞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가라 그래. 내 이 말을 하냐면 신랑이 올해 운이 안 좋아. 근데 신랑이 차가 보여. 그러면 신랑이 차 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네. 그것도 차도 그냥 차가 아니야. 왕차. 왕차면 덤프트럭 말하겠지. 네. 그 일하지. 네, 큰 화물차예요. 화물차를 하는데 신랑이 여기서 누구 꼬임에 화물차를 하게 돼.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으면서 누구 꼬임에 화물차를 하게 된 거지. 신랑이 스스로 알아서 화물차를 한 건 아니야. 긴급아. 맞아요. 그치? 네. 근데 그 꼬임이 잘못된 꼬임이었다는 거지. 신랑이 그래서 뒤늦은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자존심을 너무 많이 세우고 있어, 신랑이. 네. 어떤 맞아요. 자존심이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게 아드레스는 맞아. 근데 아버지도 성격이 장난이 아니거든. 만만치 않거든. 네. 자꾸 아들한테만 뭐라 그러니까 아들이 칭찬 한번 해주면 좀 더 잘할 수 있잖아. 맨날 시아버지는 자꾸 아들한테 뭘 잘못하면 아들만 조지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뛰쳐나와버린 거야. 나 그냥 혼자 독립해서 나 혼자 차를 하나 사가지고 나 이래서 내가 우리 가정 몇 개 살리겠다고. 그 나와버린 사람이 신랑 맞지? 맞아요. 그치? 네. 너 그거 전보러 온 거지? 네. 그렇지? 네. 그래서 근데 내가 했잖아. 신랑이 아까 애기 같은 신랑, 당신 신랑 애기 같아. 근데 아까 이걸 모른다 그랬지. 이게 모는 게 안 보여. 전기돼 있어. 그럼 일거리가 없다는 소리야. 크게. 네. 그러면은 아니 크게라는 소리는 맞는지를 말하는 네, 뜻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그 어? 이 성질 급한 네가 가서 일을 해야 되겠거든. 네. 어? 신랑한테 내 애기 보라 그러고 내가 일을 나가야 되나? 좀 그런 마음 갖고 있지. 맞아요. 너 그런 마음 갖지 마라. 이 신랑한테 한번 그런 기회를 주잖아. 네. 너는 끝까지 일을 해야 돼. 알아듣겠어? 네. 신랑 아버지 그런 대로 보내. 보내서 그리고 이상하다 한번 물어보자. 너네 집에 형제 난이 있냐? 남동생하고 일 때문에 많이 싸우긴 했어요. 그치? 네 남편이. 그치? 그러니까 형제의 난. 네. 형제 난. 네. 어? 거기에 아버지가 좀 신랑을 조금 뭐라 그러지? 남동생은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고 너네 신랑 같은 거 좀 물려 터진 성격이고 네. 고집만 센 성격이고 근데 아버지가 좀 신랑의 위주로 좀 신랑 그러니까 누구가 자손이 어느 자손이다 어느 자손이 잘하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지 말고 두 아들을 둘 다 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보이거든 네 신랑 눈에는 저 새끼가 어? 아버지한테 잘 보려고 그러고 나한테는 형대접을 안 하는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래도 화가 나고 저래도 화가 난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거 형제의 난이냐? 이 말을 하는 거야. 맞냐? 네. 어? 맞아요. 근데 형제의 난이고 나발이고 들어가라 그래. 이거 사탕 아니야. 콜라겐이야. 힘들어서 먹는 거야. 에이. 그럼 그 일이 좀 잘 풀릴까요? 시아버지 그 공장이 지금은 우선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풀려. 풀려. 네. 풀리니까, 형제의 난만 조심하면 돼. 시동생은 들어오기를 바라지를 않아. 솔직한 심정에서. 응? 근데 아버지는 무릎 꿇고 들어오기를 바래. 긴 것만. 아, 그거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 안 해봐서. 아직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온다면은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 그럼 당신이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게. 네. 그러니까 남편한테 들어가라 그래. 왜냐면 남편이 성격이 막 희한한 성격이 못 돼요. 소심해 성격 되게요.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말고 말을 하세요. 네. 응? 고기만 까딱하면 당신은 안 나오잖아. 나만 나오잖아. 네. 그럼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럼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족치는 줄 알아. 네. 나 족치는 게 아니야. 힘이 없으니까 못 크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거든. 된다고 해서 당신 신랑이 따로 철을 일을 배웠다 치지만은 어? 다른 데 가서 자기 혼자 할 만큼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응? 아직 시아버지한테 한참 배워야 돼요. 응?
배울 게 아직 앞으로 한참 남았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응? 그리고 공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응? 한 3, 4년 전부터 네. 공장이 움직이기 좀 시작했다고요. 네. 2, 3년 전부터 네. 잘 돌아왔다는 소리가 좀 들을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도 고생 많이 했지만 시동생도 고생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네. 거기에서. 네. 그러니까 시동생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응? 왜 형이 또 들어와? 시동생은 그럴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자꾸 부딪히니까. 그래서 네. 아까 형제의 난이라고 내가 표현을 한 거야. 응? 그래도 왼손가 봐. 이 집은 형제가 아, 왜 둘이 딱 집어내잖아. 네. 싸는 거밖에 안 들려. 싸는 거하고 묵묵히 말을 안 하고 둘이 서로 견제한다 그래야 되지. 네. 남보다 못한 형제야. 진짜 그러네. 이렇게 아무리 말이 없고 그래도 내 동생이 뭐 그 무슨 안 좋은 일에 취하고 응? 또 형이 안 좋은 일에 취할 때는 형제라면 뭐 피가 땡긴다 그래야 되잖아. 네. 그래서 합치는 게 있거든. 네. 당신은 형제들은 그런 게 없어. 시대적으로. 어? 당신 신랑 네. 차에 먼지 앉아 있어. 차에 먼지 앉아 있다는 건 뭔 줄 알지? 화물차는 잘 안 될 거라고. 안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거고. 네. 또 내가 왜 차를 왜 봤냐면 왜 차를 왜 저기 운전해요 그걸 봤냐면 사고 수가 붙였어. 네. 큰 사고 수가. 응? 그렇기 때문에 괜히 사고 수 내서 병원에 2, 3년 입원해 있지 말고 네. 2, 3년이면 얼마나 큰 사고 나면 2, 3년이겠냐. 그렇죠. 그쵸? 오래? 2, 3년 세월 보면 병원 신세 치지 말고 네. 아버지한테로 가라고 말을 해. 네. 신랑 나이는 좀 적어봐. 왜 이렇게 신랑이 안 좋게 들었지? 나이요? 생년월일이요? 응, 나이하고 생년월일. 띠하고 생년월일만. 주민등록상이랑은 달라요. 그때, 그게 진짜 태어날 때고. 진짜 태어날 때 같아. 응. 남동생은? 둘이 철저히 연습을 안 해. 근데 평소에는 뭐 싸울 일은 많이 없는데 일하면서 철저히 연습을 안 해. 서로 여기 평소에는 싸울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둘이 사주 자체가 너무 안 맞아요. 사주 자체가 안 맞고 네. 평소에는 일 그러니까 둘이서 그 일 아까 내가 일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는 고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우는 거고 평소에서도 그냥 서로가 무관심이에요. 네. 무관심이지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아까 했잖아. 네. 묵묵히 말 없는 미아리로 아까 기싸움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신랑이 다른 데 가서 일을 절대 못해요. 네. 아버지 밑에. 그리고 신랑이 누구 잔소리를 듣기를 되게 싫어해요. 맞아요. 어느 누가 잔소리를 해도 우리가 수긍할 때는 하잖아요. 네. 나는 그래요. 나는 3살짜리 애기같이 뭐 하는데 나는 저 생각 왜 못했지? 나는 배워요. 근데 신랑은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 고집대로 막 무조건 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신랑 동생, 동생은 네. 그래도 머리는 돌아가요. 네. 그래서 신랑 동생 아버지가 신랑 동생하고 신랑하고 딱 비교를 했을 때 신랑은 시킨 것만 해요. 더 이상 발전도 안 해요. 네. 그러나 남동생은 시킨 것 플러스 더 머리를 써서 그 진취적이라 그래야 되나 진보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네. 김금아. 네. 성격상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어? 그래도 남동생이 시동생이지. 네. 그래도 형수한테는 그렇게 말 함부로 못할걸? 네, 어려워해요. 네. 왜? 당신은 기구 아닌 것을 딱딱딱딱 부러짐이 있거든. 네. 나 신랑이 항상 당신 뒤에 숨어 있는 거야. 어? 당신 역시 솔직히 말해서
자식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내 신랑 보고 사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네. 어쩔 때는 정말로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을 믿어야 되나? 믿고 내 자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밥을 먹여줄까? 우리 얘기하고? 네. 얘기가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아요. 어렵게 들어와요. 얘기가 네. 크게 들어오지, 어렵게 막 고등학생, 중학교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어렵게 네. 들어온다고. 오래 들어온다고요? 어리게. 어리게. 어. 근데 당신 마음에서 네. 네가 저 우리 신랑이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릴까? 그런 마음에서 당신이니까 성격도 급하고 네. 또 일적으로 매를 하는 것은 또 딱딱딱딱 뿌려진 것도 있고 야무진 면도 있고 고집이 있는 면도 있고 네. 싸움 따는 면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응? 신랑하고 성격이 너무 바뀌었어. 신랑은 무조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무덥보의 성격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네. 어? 당신은 생각해고 치고 생각해볼 거 하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물론 내 신랑 편이겠지만, 네. 때로는 내 아버지가 손하게 아까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또 누가 좋게 말하면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신랑 그거 없어요. 신랑 성격 자체가 그래요. 어? 당신은 몇 살 됐습니까? 네, 제가 일하고 막 그리고 제가 공부 욕심이 있어서 좀 더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떨지. 생일은? 생일이요? 당신 생일 넣었어? 넣었구나. 네. 무슨 공부할 거야? 영어? 네. 영어? 네, 맞아요. 아, 깜짝이야. 나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야. 영어? 네, 맞아요. 영어에서 누구 가르칠 생각이야? 아, 원래 결혼하기 전에 가르쳤어요. 근데 또 회사 또 가르칠 거냐고. 네. 공부방이라도 만들고. 네. 아니면 학원 강사로 나갈 생각이야? 네. 오케이, 말해. 보지 마, 얼굴 보지 마. 얼굴 보면 잘려. 오, 그래서 야무지다 소리가 이래서 나왔구나. 네. 당신 해. 근데, 네. 어, 왜 신랑하고 왜 결혼했어? 어릴 때 만나서 연애 오래 했는데, 그때 그만큼 헌신적이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집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근데 엄마랑은 그런 많이 말리셨거든요. 많이 말렸어요. 근데 그때는 내 고집이 세다 보니까. 네. 내 말대로 쭉 그냥 밀고 나갔지?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말하는 게 이 말이었구나. 이제 깨닫죠, 어느 정도. 그렇지. 네. 근데 이미 당신은 신랑 못 버려. 어?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버리는 아까 그랬잖아 자식만 없으면 버릴 수도 있다. 네. 근데 말이 그렇지. 네. 마음속에 동정심 갖고 있거든. 연민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때로는 내 신랑이 불쌍할 때가 있거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내 신랑이 콱 한 대 펴고 싶은 말은 사실이지만 네. 어쩔 때는 좀 불쌍한 면이 있거든. 당신 한 번씩 그 신랑한테 그런 면을 느끼거든. 당신 마음은 당신 더 잘하니까 말을 해. 응, 하지 말고. 연애? 글쎄요. 제가 못 깨달은 걸 수도 있어. 한 번씩 불쌍하다는 마음 생각이 든다고. 네. 사람이 불쌍하다는 것은, 든다는 것은 연민이라고. 네. 더러운 사랑보다 네. 더 무서운 게 연민이거든. 응? 그래서 당신 신랑 못 난다고. 네. 근데 신랑은 사주가 무려 못한 듯이, 술탄 듯이 해요. 뭐를 했을 때 끝맺음이 없고 네. 딱 마무리도 없고 네. 앞에 대가리도 안 하려고 그래요. 뺀질뺀질하고 그리고 네. 내가 집에서 노는 사주가 아니에요. 제가요? 네. 네. 노는 사주가 아니라서 네. 다행히 나도 모르고 영어? 이러는데 난 영어 그거 안 들어왔어. 네. 너는 큰 실수 내가 말해놓고 영어를 보고 나도 큰 영어 맞아요. 실수할 뻔했어. 근데 너무 잘 맞은 직업을 선택했어. 박수. 놀지 마. 네. 그리고 내 가슴에서 화가 너무 많이 차 있어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네. 영어하면서 풀어. 풀어 먹이세요.
풀어냈어요. 제가 그거 하면서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올까요? 많이 들어와요. 아. 많이 들어오고 네. 조금 대인관계를 좀 조심해야 돼요. 인덕이 없어요. 네. 그리고 당신이 또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별로 너무 까칠하게 곤두서 있어요. 네. 신경이. 이런 사람들한테 잘 정을 안 주려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하고 사람하고 사람이 사람한테 살면서 왜 정을 안 주려고 그래. 네. 서로 그냥 교감하면서 또 깍쟁이 같아. 뭐라 이런 말 했지? 서울 깍쟁이라고 그래야 되지? 네. 네가 딱 그 성격이야. 응? 친한 사람 이렇게 아주 친한 사람만 친하지 막 이 사람 저 사람 휘뚜루마뚜루 막 그렇게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영어보다야 너 군인에서면 더 잘했겠다 야. 응? 그러니까 나 엄마하고 그렇게 싸우지. 네. 응? 이 양보가 없거든. 네 말이 옳으면 옳거든. 네. 응? 아까 그래서 신랑이 네 뒤로 숨는단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말이네. 응? 신랑 일로 보내세요. 보내시고 네. 당신은 영화하세요. 네. 신랑을 집에서 놀게 해서는 당신 평생 신랑 몇 개 살려야 됩니다. 네. 알아듣겠어요? 네. 또 궁금한 거? 또 예, 셋째를 저는 생각이 없는데 남편은 나중에라도 이렇게 늦둥이라도 가지자고 하는데 혹시 더 있는 거 알죠? 아니 얘기는 있어요. 애기는 지금 두 명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애기는 있다고요. 또 한 명이 더 보이세요? 애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낳고 안 낳고는 당신들 네. 알아서 해. 네. 애기는 있어요. 응. 이쁜 딸이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네. 왜? 신랑이세요. 이쁜 딸이 하나 아장아장하게 네. 한 이만하게 보이거든요. 머리 이렇게 뒤로 그렇게 댕기 따가지고 그렇게 네. 따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옷 이쁘게 옷 비싸? 네. 그 아이가 하나 보여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신랑을 못 믿어서 얘기 나기 싫죠? 아, 저도 제가 일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신랑도 못 믿고. 네. 신랑을 믿는다면 네. 내가 임신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거든, 얼마든지. 네. 또 누구한테 얘기 몇 개 놓고도 할 수 있거든. 네. 응? 그래서 어쨌든 저렇든. 어? 내가 물어보고 오늘 온 것만 딱 꼬집어서 정확하게 말했으니까 맞았습니까? 네 맞았어요. 잘 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사고 싶어 해요. 이 가슴이 우러나요. 그래서 이뻐요. 가슴이 안 우러나는 사람들 나 정말 짜증나 죽겠어. 네. 근데 그 사람도 뭐 골라고 그러지는 않겠지. 자기도 무능한데 무기력증이라면 그렇겠지만 당신은 한다면 해요. 네. 고집 있어서 해요. 누구한테 앉아요. 네. 또 모르고 싶은 거? 아니요, 됐습니다. 됐어요? 네. 너무 빨리 끝났고, 영구나 꺼요! 영영아!